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터툴리안이라는 고대의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복음에 대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 저도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제 거의 모든 분이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질문만 던지겠다고 그리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넘어서면 그 문 안에 들어서면 우리는 옹호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가족의 일부는요, 가족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족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뭔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세요? 왜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해서 냄새가 퍼지게 하세요? 그러면 가족이라면 변호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 가족이 와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시끄러우세요? 아, 저희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지는 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따지는 사람입니까? 옹호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따지는 사람입니까? 옹호하는 사람입니까? 한쪽 편만 고르세요. 우리는 옹호하는 편에 설 겁니다. 할렐루야. 터툴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교 고난받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거의 100여 년 동안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양지로 나오기 전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지하 세계 안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박해받았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이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 그렇게 옹호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이 피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결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이제 수천 년 동안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인의 말처럼 국화꽃 한 송이가 피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긴 시간에 짧지 않은 시간에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니고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예,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된 등대된 그리고 영혼의 구조선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번역하는 일,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출발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개신교회의 탄생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종파가 탄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평민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로마 교황이 교황령으로 성경을 일반인이 못 읽게 했습니다. 읽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사제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라틴어를 공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를 한마디씩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뭐 에클레시아 샘플 레포만다 뭐예요? 항상 개혁하는 교회 뭐 그런 거죠. 예, 의인이자 죄인 뭐 그런 거. 페카투스 뭐죠? 아침이라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예. 예. 그 유명한 라틴어 말들이 쭉 있는데 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 멋진 예. 사제들이 신부들이 앞에서 이렇게 연기 피우고 흔들면서 예. 그 라틴어로 유식하게 얘기해내고 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아름다운 비밀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들이 강단 위의 교회와 강단 아래의 교회를 나눈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탄식을 알게 하셔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쇄술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인문주의의 발달,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르네상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1517년에 예 10월 31일인가요? 마틴 루터가 예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항의하는 95개 저항을 걸었던 거. 그게 정교개혁이 아니에요. 실제로 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냥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사의 전설은요. 루터가 막 망치로 벽에다가 막 박듯이 뭐 교황은 95개의 저항을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프로테스트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예, 11개월 동안 신약성경을 번역했어요. 예, 그가 얼마나 헌신의 힘을 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귀 사탄의 그러한 저항을 그가 이겨내고 싸우면서 했는지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지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로 인해서 파문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교회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걸 영향을 받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영어로 제일 많은 문화권에서 쓰이게 되는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틴데일. 예. 여러분이 그 옛날에 고전적인 킹 제임스 버전 있죠. 예, 흠정역이란 영어 번역 제일 오래된 거. 예, 거기에 보면 이 틴데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번역한 게 한 70%가 틴데일 번역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 킹 제임스 버전이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일생의 소원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 그게 소원이었고 이를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령으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히면 화형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틴데일은 화형당했어요.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6세기예요.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요. 예, 번역하고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예, 16세기 초반이죠.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 잉글랜드는 튜테어 왕조의 헨리 8세 수장령으로 여러분 기억나니? 예? 세계사? 그렇죠. 헨리 8세.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기행이고 문란하고 그러면서도 문제가 많았던.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잉글랜드의 이 영국 국교회,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한 국교회를
시작한 왕으로 기록돼요. 그런데 그것은 허당해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결혼을 여섯 번 했거든요. 그중에 두 명은 시녀 출신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참수했습니다. 34살짜리 하나 참수하고요. 그 다음에 19살짜리 하나 참수했어요. 그게 헨리 8세예요. 그리고 자기 형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여자와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도덕한 일이지만 왕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이제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해줬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메리 공주, 공주 하나만 있고 딸 하나만 있고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왕가의 습관은 뭐냐면요, 딸이 있으면은요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어야 자기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외국으로 시집 보내면 그 나라는 이제 그 외국의 왕자가 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시켜달라고 교황한테 청을 했습니다. 이혼, 결혼 무효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돼. 그래가지고 교황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장령 Act of Supremacy를 자기가 만들어서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국교회가 독립합니다. 당시에 교회와 종교는 철저하게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과 이해관계하고 그렇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성경 번역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틴데일이 너무나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글을 쓰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부도덕한 헨리 8세의 마음을 찌르고 이 군주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카펫을 씹어먹는다. 후르시초프가 구두로 회의실 탁자를 막 두들겨서 공포를 저장한다. 군주들에게 그러한 간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있었던 마음. 그런 것처럼 그가 틴데이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오라고 네덜란드로 도피합니다. 네덜란드로 도피하는데 네덜란드에까지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유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 가면 죽는 거죠. 그때 이 틴데일이 헨리 8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성경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번역해서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헨리 8세는 틴데일을 잡기 위해서 회유를 하면서 그래 돌아와라 돌아와라 했지만 그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혼하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독립하려는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나 성경 번역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틴데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했고요. 헨리 8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문과 죽음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성경 번역한 틴데이를 화형해서 죽이는데요. 죽이기 전에 이미 목졸라서 죽였습니다. 목졸라서 죽이고 그리고 또 화형했습니다. 틴데이는 죽기 전에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것을 이미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기억나니? 예? 믿음은 뭐예요? 하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렇죠? 예. 인격적인 신뢰와 확신, 기계적인 신뢰와 확신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신뢰와 확신, 믿음은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예.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의 증거가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대륙과 같아요.
마치 지각의 판이 서로 다른 판이 만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일 뿐만 아니라 꽃은 피우는데 수고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마치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연료를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이 작동하는 그런 동력원을 얻겠다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마블 영화를 보다가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 잘하게 되는 걸 꿈꾸는 것과 같아요. 이런 놈들. 혼나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생각하다니.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통받으시는, 고난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건 비정한 아버지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웅들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받고 순교하는 고난의 사람들, 그 아름다운 희생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열왕기에 보면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 사렙도와 가부, 그들의 아들들이 가난과 또 질병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당한, 참수당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앞서 왔던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기꺼이 순교당했습니다. 기꺼이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을 좋아했던 메조키스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살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찬미가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셨다. 약간 교집합을 보여주셨다. 오버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헌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추소하고 올려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요. 조선 땅에 와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거룩한 마중물, 거룩한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 오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오늘에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에 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돌에 맞으려는 거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편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분량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는 골로새서의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에너지 없이 가는 연구기관을 생각하는 그런 생명 없는
종교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도 그 몫에 참여하는, 우리도 그 클럽에 가입하는, 우리도 그 천국 농부의 심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하나님 없는 영원한 광야,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남은 분량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누리는 아낌없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피너클, 정점에, 회포인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들을 잠깐 유보해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의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를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제한시키고 유보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아름다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축복을 유보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물론 감당할 만큼 요청하세요. 순교자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순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 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에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말기 암을 선고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고통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 사단이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니까. 이 세상의 자유와 먹거리와 편안한 집과 즐거움과 건강과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어떤 편안함도, 어떤 위로도, 어떤 즐거움도,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건강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해결돼서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뭐 여기는 교회가 다른가 보네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한의 남은 분량을 우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제한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핍박받거나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잘못된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의 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대륙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상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뭐 55%, 45%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만 고르세요. 어냐, 엑스냐. 진짜 아니면 가짜고 가짜 아니면 진짜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여러분이 뭐를 잘못했거나 그럴 때 당신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는 좀 캥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 내가 뭔가 좀 망신살이 뻗쳤을 때도 내가 아 이건 명백하게 좀 잘못한 것 같을 때에도 내가 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을 때에도 그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꼭 그럴 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 너 그리스도인이야? 뭐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나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속은 말뿐이라고. 오케이. 그래도 하세요. 예,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의 남은 분량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에겐 우리는 정품이에요. 짝퉁 아니고 정품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품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품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우리를 모순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고 누가 조롱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품입니다. 조롱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예, 들을 때 베드로처럼 한 칼에 베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며 천국을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아무나 보고 집사라고 말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이것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요. 정품입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 비판하고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중에 있으니까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나만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뭐 세상에 문제 많은데 뭐 그리고 도망 다니지 마세요. 예. 나만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예. 나만 같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희화화시키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광대 옷을 입히고 그래 유대인의 왕 꼴 좋구나 광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로 콱 찌르면서 왕관이다 이놈아 네. 그리고 나이도 많은 대제사장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따귀를 때렸어요.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네. 뼈를 조각을 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경멸하고 멸시할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이니까. 우리는 정품이니까. 그 월드 매거진, 네. 해마다 그 월드 매거진에서 하는 그 상이 있습니다.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Daniel of the Year라는 상입니다. 네. 매년에 월드 매거진은 그 올해의 다니엘이라는 상을 수상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 영어로 Someone who shows bravely in defense of God's authority by helping those who face persecution or who face enormous difficulty. 박해에 직면하고 그리고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용감하게 방어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래서 올해의 다니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상을 월드 매거진이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드 매거진에서 수상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몇 년 전에는 미국의 브랜드 셸턴이라는 사람인가요? 예. 그 사람이 앤드류 브런슨이고요. 앤드류 브런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터키에서 23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과 또 그 박해받는 인권에서 박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23년을 사역했는데 그가 체포돼서 에스피오나주 그 스파이 행위 그다고 테러 주동자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문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가 처음 1년 동안에는 믿음이 없어질 뻔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종신형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믿음이 없어질 뻔 알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걸 회복하면서 이제 시를 쓰고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찬송가가 You are worthy. 예,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라는 걸 썼어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또 미국의 그리스도인,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명운동을 폈습니다. 미국 정부에다가 엄청난 압력을 놓고 미국 정부는 터키 정부에다 다시 압력을 놓고 그래서 2년 만에 풀려났어요. 2년 만에 풀려나면서 Daniel of the Year, 올해의 다니엘 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또 해마다 수상하는 올해의 다니엘에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그러면서 또 질병에 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불치의 삶을 살아가는 동성애자들 또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 그에게도 올해의 다니엘 또 과학자들 중에서도 세상의 과학자들은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의 DNA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걸 밝혀낸 또 과학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비웃지만 그러나 이 월드 매거진은 그들에게 올해의 다니엘이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가서 순교하자, 저도 가서 순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예. 이 세상이 주는 멸시와 그리고 권한 앞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고해드리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같이 놓고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 야구선수, 농구선수, 미국의 NBA나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왜 모자나 배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써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드러내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고 세상은 거기에다가 문매를 때렸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게 처벌될지도 모르겠어요. 에드리안 건잘레스라는 레드삭스, 시카고 레드삭스인가요? 네. 그러면서 시편 27편 1절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라, 이걸 방망이에다가 쓰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진출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가 엄청나게 까였어요. 되게 까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원신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런 작은 박해 그리고 우리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견디고 감수하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괴벽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렵게 말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도 마음대로 교회 욕하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 아마 그런 사람은 같이 술 먹는 사람일 거예요. 맘 놓고 여러분 앞에서 교회 욕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같이 술 먹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모욕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옛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럴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인기 없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하러 하는데요? 아, 지금 큐티해야 돼서요. 예, 멸시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 무슨 살 빼기 뭐 하는 거, 예. 그거보다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를 감당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도 박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박해받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자. 선교사님들에게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중동 쪽에서죠. 혹은 저기 구소련 지역이죠. 중앙아시아 쪽이나 그런 데서, 예, 그리스도를 믿기도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참수하는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빨리 탈출시켜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예, 믿을 만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헬기를 보내나요? 비행기를 보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울 방법이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다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우린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쉽게 얘기합시다. 제가 지갑이 없어요. 예. 여러분의 생활비, 사는
그 경제적인 삶 가운데서 항상 일부는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요. 크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자. 박해받는 일을 위해서 일정하게 구별해 놓자.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누군가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를 바라잖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자 그런 거예요. 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박해받는 일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든지 아니면 좀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그 자녀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오고 거나 지나가면 그냥 보내자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할 거예요. 한 번도 그냥 보낸 적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있는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라도 다 털어서 어떻게든가 해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어려운 그리스도인이 보이거든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인사하고 뒤돌아섭니까?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비를 해놓으세요. 지갑에다가 여러분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따로 놓으십시오. 따로 놓으십시오.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것입니다. 예, 미래를 준비하자. 50년 뒤에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모두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제하에서냐면 그리스도 신앙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가운데서의 자유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미래는요, 황무지가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자와 또 증손자들이 살아갈 시대는 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서도 올해의 다니엘이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